네, 다음은 이제 세계사 얘긴데요. 자, 세계사. 가 문명에 대한 설명. 이라크에서 발행된 거고요.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으로부터 그 왕의 권위를 인정받는 모습. 그래서 가 문명의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함무라비의 법전. 뭐 상대방의 눈을 멀게 했으면 그 똑같이 눈알을 뽑아버린다. 뭐 이런 보복성 법이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죠. 똑같이 장님이 되라. 근데 좀 차별적인 건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답 1번. 2번은 이집트, 3번은 중국, 4번은 인도, 그리고 5번도 인도이고요. 자, 2번. 자, 베르뎅조야. 로타르, 루이, 샤를. 그 로타르가 황제의 칭호를 유지한다. 서로마 제국 황제. 이걸 로마 교황한테 받은 그 칭호거든요. 근데 이제 샤르마뉴가 죽고 아들 세 명한테 이 땅을 나눠준 거예요. 샤르마뉴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샤를이, 여기서 아마 샤를 1세일 거야. 샤를이 그 로타르의 영토 서쪽, 현재 프랑스가 되고, 루이, 로타르의 영토 동쪽, 현재의 독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샤르마뉴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 카롤링거 왕조가 이때 단절이 돼요. 그 프랑스는 카페 왕조로 바뀌고, 독일은 작센 왕조로 바뀌고, 작센 가문으로 바뀌고, 하인리히 1세. 그리고 이탈리아는 좀 운명이 좀그 처참해요. 어쨌든 그이세 나라가 이후에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를 다시 분열을 해가지고, 이때 다시 분열을 해가지고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그 국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샤르마뉴, 궁정학교를 세웠고요. 니케아 공의회는 니케아 공의회는 거기에요. 뭐냐,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설을 인정했던, 가톨릭이 삼위일체설을 인정한 그 교리이고, 그래서 이때 생겼던 신경이 니케아의 신경이 있어요. 우리는 가톨릭 미사 때 보통 그 주일 미사에서 강론이 끝나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바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긴 니케아 신경이 진짜 길어요. 뭐한 분이신 하느님은 전우 믿나이다 해가지고 그걸로 시작하는 니케아 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상 파괴령 반포. 성상 파괴령은 이거는 동로마 제국이에요. 3번. 3번. 이 제국의 황제 아크바르가 라지푸트족의 족장을 만든, 뭐 용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하던 지지아를 폐지하고 힌두교도를 관료로 등용했다. 그러니까 힌두교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인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힌두교의, 여태 PPT 안 켜고 있었네요. 1번 문제 이렇게 됐고, 2번 문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3번 문제,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힌두교면 인도예요. 힌두교면 그 인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인도를 말고 다른 나라에서 뭐 힌두교가 크게 성행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3번 문제의 다른 단어들은 다 이제 알아먹기가 힘든데, 이 이슬람 얘기하고 힌두교가 나오면 인도 역사라는 거알수 있어요. 인도 무굴 제국이 그 인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이슬람 세력이 만들었던 국가,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무굴 제국이에요. 왜냐면 그 무굴 제국이 칭각 쪽이 티무르 제국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외가 쪽이 징기스칸의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무굴 제국이, 근데 원래는 그 중앙아시아에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하고 인도에다 만든 거지. 그래서 무굴 제국 정답 2번이죠. 세계사 교과서 그 커버 사진 타지마할이 있었는데 난. 4번. 전쟁의 영향. 적절한 것은요.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저지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 자, 테르모필레 협곡 영화 300이죠. 영화 300. 그리고 그 미트 더 스파르탄스. 그거는 패러디 영화. 그 패러디 영화 되게 웃겨요. 혹시 미트 더 스파르탄스 그거 아마 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되게 웃겨. 그리고 그 뭐냐 그 4번에 이제 정답은 3번.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이 그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그두 번째 그 영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4번 정답은 3번. 근데 이 도편 추방제를 마련을 한 클레이스테네스인데, 사실 이 도편 추방제 때문에요, 그 명망 있는 정치가들도 그 도편 추방이 된 적이 몇번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페리클레스는 자기가 추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자기의 정적들을요, 어떻게 도편 추방으로 잘 몰아붙여가지고, 그거를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도편 추방이 되면, 그, 10년 동안 아테네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전시가 되면 복귀할 수 있어요. 도편 추방이 해제가 돼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도편 추방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 어떤 사람이요, 그 다른 사람 보고 그 이보시오, 좀 글씨 좀 써주시오. 내가 글씨를 모르는데 뭐 아무개라는 사람이 하도 뭐 요즘 그 유명해져가지고 그 사람 이름 듣는 게좀 진저리가 나서 그렇소 했는데, 문제는 그 글씨를 대신 써준 사람이 그 아무개였던 거야. 제가 그 도편 추방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올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추방됐어요. 이름 대신 써주고 추방됐어. 아, 물론 이제 몇년 뒤에 전쟁 터져서 돌아오기는 해요. 참 그런 웃지 못할 얘기들도 있지. 그리고 5번. 자, 5번 이 그림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진시황이죠. 아, 아니고, 진시황이가, 아, 한무제구나. 헷갈렸어. 주구 황제들, 사진만 보고는, 네, 판별 힘들어. 일단은, 장건을 파견을 했다는 것만 보면 한무제예요. 역시, 한나라, 유씨의 나라죠. 그래서 5번 정답은요, 네, 5번이에요. 그, 3번에 나는, 청나라 강희제고요. 이갑제는 명나라. 그렇고, 네. 1번 군기처 청나라 옹정제.
그 3번 오경 정의는 당나라 시대예요. 6번 갈게요. 자, 이거 6번 지도. 오. 반달 왕국의 영역인데 화살표가 여기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출발을 하죠. 이 시칠리아 섬을 건너가지고 이 반달 국가를 쳐부수는데 벨리사리우스 장군의 원정로 가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명령을 받아서 정복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 반달 왕국 영역이 여기가 지금의 튀니지예요. 카르타고 여기 튀니지고 그리고 요 위에 사르데냐 섬 그리고 요 조그만 섬이 그 코르시카 나폴레옹 1세의 고향이죠. 코르시카 섬. 그리고 이 코르시카 섬하고 이탈리아 이 사이에 엘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프랑스 땅일 거야. 그렇고요. 그래서 가 제국에 대한 설명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탄지마트는 지금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고, 조로아스터교 국교인 데는, 네, 3번 선택지에 나오는 사사당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리고 이집트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킨 거는요, 네, 그래서 이집트 맘루크 왕조 멸망시킨 거는 네, 역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은 영토가 팍 줄어들었는데 이 비잔틴 제국이 갖고 있던 땅을 거의 다 먹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그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고요. 그 다음에 7번. 견당사 파견이 중지가 됐대요. 일본이 헤이안 시대 때그 견당사를 이제 파견을 안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일본 고유가 되는데, 그래서 교토, 경도죠. 한자어로 경도, 헤이안큐. 이게 이제 그 수도가 되는데, 당나라의 그 장안성을 그 모텔을 삼아서 만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를 수도로 삼았다. 그 시대고요. 쇼토쿠 테자가 불교 진인책을 펼친 건그앞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선택지를 볼까요? 이 선택지를 보면요. 1번 다이카 개신. 당나라 윤령을 모방한 거죠. 견당사 파견했을 때야. 그리고 2번 명나라 무로마치 박부 시대고 3번 도쿠가와의 에도 막부 시대. 어쨌든 그런 시대들. 그 다음에 이제 8번 갈게요. 가 몽골 원나라 제국의 쿠빌라이 칸이 말하기를 하나같이 각기의 문자가 있다. 문치가 차츰 일어나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도록 하라. 그래서 파스파 문자, 티베트 문자를 기초로 하여 문자를 제작했다. 그래서 1번 역참을 설치한 게 정답이고요. 2번 팔기제, 이거 청나라 팔기병이고, 3번 지정은제 청나라, 4번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한 건 당나라고, 5번 대운하건설은 수나라죠. 자, 9번 아라비 파시아가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거. 19세기 수에즈 운하 건설 등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게 됐고 운하의 경영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영국 등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아라비 파시아가 혁명을 일으켰다. 이집트 얘기죠? 그래서 이집트 얘기. 자, 바그다드 수도는 이라크고요.
아즈테카 문명 파괴, 이거 스페인. 그리고 플라시 전투는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무함마드 알리의 근대화 정책,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플라시 전투 승리는 영국. 그리고 헤레르족 무장 봉기 진압, 이건 독일이에요. 10번. 귀걸이사, 이거는 도현명이 지은 시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화북 지역의 북방 민족이 세웠던 여러 국가가 난립, 강남 지역에서 한족왕조의 교체가 일어나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귀걸이사에는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지식인의 현실 도피적 경향이잖아. 네, 도현명의 그 현실 도피적인 경향, 현실 도피.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현실 도피하고 싶지 않나? 지금도 현실 도피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 구품 중정제. 11번. 금나라 군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수도 카이펑, 개봉이라고 부르죠? 중국 카이펑? 카이펑? 한자어 개봉. 북송의 황제가 포로로 끌려갔다. 네. 북송이 멸망했죠. 그래서 남송이 건국이 되는데, 이때 정답은 2번이에요. 넘어갈게요. 12번. 이거 프랑스 루이 14세 사진이고요. 지미국 국가다. 태양왕을 자처했던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가해 정책에 대해 조명을 해보자. 그래서 12번 정답 5번.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절대왕정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왕권 신수설 믿고 왕권은 신에게서 왔다.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른 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번 데카브리스트에 나는 러시아 니콜라이 1세. 그리고 3번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한 시대는 러시아 표트르 대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러시아 제국도 잘 나갈 때고 청나라 제국도 잘 나갈 때야. 서로 안 싸우길 잘한 거야. 그리고 4번 레판토 해전. 레판토 해전 이긴 게그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인데, 문제는 이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한테 진 거야, 무적함대를. 자, 13번. 13번은요, 가해 술탄, 무하마드 2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오르반데포 등의 우세한 무기와 예니체리의 용맹한 활약으로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탄불 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러니까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요, 삼각형 구조예요. 삼각형 구조로, 삼각형의 두쪽 면은 바다고, 한쪽만 쫙, 한쪽은 완전 철벽 성벽이에요. 그게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트제를 실시했고요. 티마르제. 그리고 2번 바부르, 무구 제국이고, 3번, 4번은 이슬람 아바스 왕조. 그리고 5번. 5번은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예요. 14번. 14번은 이제 서양 상인이 화물을 가지고 광저우에 들어온대요. 청나라 얘기겠죠? 그래서 14번 정답은 2번.
만한 병용제. 고구려 원정은 이거는 수나라고요.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 원정을 단행을 했고, 정화항해는 명나라. 북면관, 남면관 이거는 이제 뭐냐, 요나라. 이런 제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15번. 의회가 제정한 아메리카에 있는 영국 식민지에서 인지세와 그 밖의 세금을 인허 및 적용하는 법률, 모두 식민지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다. 정답은 3번. 보스턴의 차 사건이 발생을 하죠. 차 사건이 발생하고, 보스턴 티파티. 그래서 영국 국왕이 13개주의 연합을 자유로운 주권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국가로서 합당한 대응을 한다. 결국 이 독립전쟁의 결과로 끝난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15번의 정답은 3번. 16번. 밑줄을 친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패전국인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강요받은 상황을 풍자한 것이죠. 전승국들이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고,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됐다. 그래서 이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중간에 있었던 사실, 국제연맹은 전쟁 끝나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2차 세계대전, 켈로그 불의항 조약. 켈로그 불의항 조약은 1928년이고요. 그리고 무솔리니 집권, 이건 1922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917년이죠. 11월의 혁명. 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네. 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 부패선거구가 사라지고 신흥 상공업자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됐다. 뭔가 이게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겠죠? 17번은. 그래서 선거권과 관련됐다 하면 차티스트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8번. 혁명이 전개될 당시 해외에서 혁명을 선전하고 있었고 남경에서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다 하면 손문이죠. 그래서 중화민국이 수립됐지만 청나라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혁명 세력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임시 대총통직을 원세계에게 넘겨주고 혁명의 이념이 퇴색되고 말았다. 그래서 18번 손문인데요. 북벌 완수는 이거는 손문의 뒤를 이은 장계석이고요. 그리고 2번 시한 사건을 일으킨 거는 장계석에 부하했던 장항량. 장항량이 그 제2차 국공합작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계석을 시한해서 그 감금해버려요. 그리고 이 하극상에 대한 보상은, 네, 장계석이 장항량을 그 이후부터 쭉 가택연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국공내전 져가지고 대만으로 쫓겨갈 때까지 그때도 가택연금을 계속 데리고 가버려요, 장항량을. 그래서 장항량은 1990년대가 돼서야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미국 가서 2000년대에 죽는데 장계석보다 훨씬 오래 살죠. 세상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네.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9번. 가해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의 상황. 우신예찬. 네. 네덜란드 인문주의자. 인문주의자인데 그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네요. 블러 처리를 했고 교회의 형식화된 모습과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예요. 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그래서 1번은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들이고 2번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스콜라 철학, 그리고
당연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마 이 사람이 가톨릭 성인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성인인지는. 왜냐면 가톨릭 세례명 중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성인이 있기는 해요. 그 3번. 브나로드 운동은 러시아. 그 배우자 가리키자 다 함께 브나로드. 그거 우리나라까지 온거 있잖아요. 그리고 4번. 사회 진화론. 그 스펜서. 그리고 네. 그리고 정답은 5번이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서 알프스를 넘어가죠. 자, 20번. 쿠바에 주둔 중인 소련 군대의 군비 증강을 감시해왔으며 공격용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이거 1960년대 쿠바 사태죠. 이때 소련이 후르쉐프, 후르쉐프가 집권하고 있을 때고, 그리고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예요. 그때 미국의 법무장관이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였지. 나중에 로버트 케네디도 존 F. 케네디 죽고 나서 대권주자 도전을 하겠다고 민주당 대권주자로 나섰는데 암살당했죠. 그래서 20번. 대서양 헌장이 1941년. 그리고 국공내전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제1차 비동맹회의 개최가 1961년. 그리고 이제 시기는 정답은 그래서 3번 다예요. 1961년 이후 1962년일 거야. 왜냐면 존 F. 케네디가 1962년에 암살됐거든. 1962년인가 1963년인가 암살됐어요. 1961년에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몇년안 가서 암살됐어, 존 F. 케네디가. 그리고 이제 존 F. 케네디가 죽고 나서 원래 그 뭐냐 리차드 닉슨이 그 1960년 대선에서 존 F. 케네디한테 졌거든요, 공화당인데. 케네디한테 졌는데 문제는 리차드 닉슨은 그 전에 부통령을 역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부통령을 역임을 했었고. 근데 이제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나서 아마 그 다음에 원래 그때는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를 해요.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대선이 있었는데 그 다음 대선 때 리차드 닉슨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닉슨 독트린을 1969년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죠. 그 다음에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1990년 가을에 독일이 통일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1, 2, 3번 제가 문제를 중간에 그 화면에 못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화폐 속의 고대 문명. 아, 이게 이라크의 화폐래요. 이라크의 화폐. 제가 이라크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 이라크의 화폐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 그 3월 학력 평가는요. 학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제 그 실시되지 못했는데 4월 학력 평가는 이거는 아마 등교 수업이 5월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4월 학력 평가는 어차피 3학년만 있었던 거고 아마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문제지를 받아가가지고 그 시험을 치른 다음에
아마 성적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이 분석 파일이 있더라고요. 3월 학력 평가는 이 분석 결과가 없는데, 4월 학력 평가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예, 분석 결과가 있고,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는 학력 평가가 그래서 원래 정식으로는 없고, 그리고 6월에 이제 평가원 모의평가가 2주 연기됐죠? 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평, 9월 모평, 11월 수능, 전부 다 2주씩 연기돼서 수능은 12월에 열려요. 그래서 전부 다 2주씩 연기됐고,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요, 아마 6월 중순에 있을 거예요. 원래는 6월 초에 하는데, 6월 중순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서울교육청 주관에 7월 학력평가 한번더 있을 거야. 7월 학력평가가 이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 2주 미뤄졌고, 그 다음에 10월 교육청 학력평가가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네, 4월 학력평가 한번 문제는 여기까지 훑어보도록 하고, 네,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네, 0시 넘었으니까 off 버튼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